조선 성종 때 사람들은 성종을 가르켜 낮에는 중국의 요왕과 순왕처럼 선정을 베풀고 밤에는 거람과 주왕처럼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주요순 약얼추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듯 성종은 12명의 부인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16남 12녀를 얻었다. 성종의 많은 부인들 중 후궁인 숙희 김씨에게서 휘수공주가 태어났고 옹주가 장성하자 성종은 임사옹의 넷째 아들인 임승재와 혼인을 시켰다. 임사옹은 서체와 문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중국어 실력도 상당하여 성종은 그의 능력을 높이 사며 총애하였다. 임사옹의 장남이 예종의 딸인 현숙공주와 혼인했는데 넷째 아들까지 성종의 사위가 되자 대신들은 임사옹의 거만함과 탐욕스러움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휘수공주와 임승재가 혼인하는 날 임사옹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사관은 이것을 복이 지나쳐 재앙이 발생한 것이라 기록하기도 했다. 성종 22년 8월 27일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사옹은 소인이다. 부리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승재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린 것이다 하였다. 임승재는 1491년 휘수공주와 혼인하여 풍원이에 봉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임승재는 노래와 춤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춤을 출 때 몸을 아이들처럼 움츠리면 온몸의 관절이 따로 놀며 재롱을 떨기 때문에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처용무에 능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제법 할 줄 알아서 연산군이 날마다 임승재와 어울려 노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 실록에도 임승재가 연산군의 곁에서 흉모를 꾸미며 연산군의 악을 점점 더 잘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승재는 연산군과 어울리며 그의 뜻을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고 비위를 맞추면서 연산군의 음란함과 광포함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한 것이다. 임승재는 장학원 제조로 있으면서 미모가 빼어난 기생들을 뽑아 궁궐에 상주시키며 연산군의 유흥을 도두게 했다. 연산군은 항상 자신을 흡족하게 해주는 임승재에게 수시로 전답과 곡식, 노비들을 하사했고 연산군의 신임을 받는 임승재를 통해 복귀한 임사옹 역시 병조판서, 이조판서에 오르며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1505년 조선 팔도의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뽑아 연산군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채웅준사 직책을 임사옹과 임승재에게 내렸다. 채웅사들은 미색이 출중한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미녀를 뽑는데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해당 고을 수령에게 곤장을 쳤다. 채용사들의 권세와 횡포는 하늘을 찔렀고 채용사가 지나간 고을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며 갖다 바친 여인의 수는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임승재가 지방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연산군은 승지를 남대문 밖 한강까지 보내서 마중하게 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 평상시에도 임승재가 수레를 타고 다니면 마치 왕의 행차처럼 보일 정도로 그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향락에 빠진 연산군은 자신의 유흥을 돋워주는 임승재를 가까이 두려고 그의 집 사면에 있는 민가 40여 채를 헐어냈다. 그런 다음 궁궐과 임승재 집 사이에 담을 쌓고 출입문을 만들어 수시로 가서 마시고 노래하며 밤을 새웠다. 연산군은 기생과 양가집 규수에 이어 가까운 친척과 대신들의 부인들까지 강제로 겁탈하기에 이르렀다. 임승재는 문성정 이상의 아내이자 자신의 누이 동생을 연산군에게 선보였고 마음에 들어하자 시침하게 했다. 연산군은 자신의 형제들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복누이 휘수공주는 예외였다. 궁궐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연산군은 휘수공주와도 간통을 하게 되었고 옹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부마는 첩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연산군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봉황군 이봉의 첩 내은이를 빼앗아 임승재에게 첩으로 내려주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승재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중병에 걸려 괴로워한다는 말을 들은 연산군은 중사를 보내서 할 말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연산군과 휘수공주의 간통사실을 알고 임승재가 화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야기와 임승재가 자신의 누이를 연산군에게 바쳤듯이 아내인 휘수공주도 직접 바쳤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긴 했으나 간통사실 외에 실록에 따로 기록된 것은 없다. 연산 11년 11월 1일 풍헌이 임승재가 사망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염습할 때 상주가 입안에 구슬이나 쌀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반함이라고 한다. 반함은 저승길을 떠나는 고인이 배를 굶지 않도록 재물과 양식의 상징인 구슬과 쌀을 입속에 넣어주는 효심에서 비롯된 풍습이다. 그런데 연산군은 중사를 보내어 반함을 끝내고 관에 넣은 임승재의 시신을 꺼내 입속에 무쇠재갈을 채워 넣었다. 자신과 휘수공주가 간통한 사실이 염려되자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무쇠재갈을 물린 것이다. 실록에는 그가 죽자 왕은 몹시 슬퍼하며 승지 윤순을 보내 조문하게 하고 부위를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빈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철을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 관을 열고 무쇠 조각으로 시체의 입에 물려 진압시켰다 라고 기록하였다. 연산군은 자신에게 충성하며 향락과 온갖 악행을 함께했던 임승재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임사홍은 반정 세력에 의해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추사를 당하였다. 그리고 20여일 후 임사홍 부자의 악행에 대한 처벌 논의가 다시 있었고 임사홍은 부관참시 당하였으나 아직 휘수공주가 살아있어 중종은 임승재의 부관참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휘수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실록에 따로 전해지지 않는다.